방금 전에 심현 선수가 이게 가슴 키핑을 했는데 네, 압박해야죠. 예, 잡아야죠. 나이스. 코너킥이 될 뻔했는데 아까 이시환 선수가 굴절됐는데 아주 잘 잡아줬어요. 그리고 되게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7번의 강영재 선수인가요? 네, 강영재 선수가 좋은 열리거든요. 열리거든요. 막아야죠. 왼쪽을 열어주고요. 잘 막아야 돼요. 커트해야죠. 이시환 선수가 정말 좋은 수비였어요. 이시환 선수가 주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슈팅하시죠. 세컨볼. 천천히 들어가네요. 좋아요. 노루 패스. 양 벌려주고요. 최정환 선수, 김태환 선수. 저 압박해줘야 돼요. 좋아요. 김태환 선수. 마무리 해줘야죠. 네, 한 번 더 세컨볼.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경일 선수. 맞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다시 받고요. 다시 올리겠죠. 이번에는 올려야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슛으로 이어가야죠. 이거는 아쉽네요. 아쉬웠고요. 정말 아쉽네요. 네, 심해서 좋아요. 푸시, 지금, 막아야 돼요. 1대 막아줘야 돼요. 네, 지금 수비 1대1이죠, 1대. 좋아요. 제키 떠주는 것만 해도 위험이 되죠? 그렇죠. 짧게 줬고. 이기면 이길수록 그리고 관중분들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팬들 앞에서 멋진 골 보여주는 게 나이스 수비! 네, 좋은 수비죠. 아니, 이시안 골키퍼 진짜 잘 막네요. 네. 아니 지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좋아요? 좋았고요. 올려? 조금 높아요. 조금 아쉽네요. 김규현 선수 가야죠. 빠르게 속도 살려주는 게 좋아요. 가야 돼. 잘 봤어요? 그 패스를 가슴으로 받는다는 것이 조금 길었습니다. 최정환 선수 가슴 트래핑이 아쉬웠습니다. 네, 28번 한세갑 선수가 들어올 준비하고 있네요.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요. 네, 좋아요. 잘 봤습니다. 이시환 선수 오늘 그냥 키핑이 너무 제일 좋아요. 조현우 선수를 보는 것 같네요. 가죠. 한세갑 선수 잘 돌아섰고요. 골대를 만나요. 이주영 선수의 슈팅이 이거 파울. 위험합니다. 와! 슈퍼세. 이시환! 슈퍼세. 이걸 막나요?